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직 속으로 윤희숙 전 의원이 지휘하는 이재명 포퓰리즘 검증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. 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2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후보 직속으로 윤 전 의원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검증 및 공격을 맡길 예정이다. 윤 후보의 정책 개발도 함께 다루게 될 것 같다며 윤 후보 제안에 윤 전 의원이 합류 의사를 거의 굳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.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지낸 윤 전 의원은 그동안 이 후보의 기본소득, 청년 세계여행비 1,000만 원 지원 등의 정책 구상을 집중적으로 때려 이재명 저격수로 불려왔다. 지난 8월 부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을 던지면서 무혐의가 나오면 이재명 후보는 책임을 지고 정치에서 사라지라고 반격하기도 했다. 윤 후보 측은 갈수록 거세지는 이재명 후보 측의 네거티브 공세에 맞붙을 자격으로 윤희숙 전 의원을 긴급 투입하는 것이라며 윤 후보 주변에선 아예 윤희숙을 비서실장에 앉히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. 윤 후보는 윤 전 의원이 70년대생 여성이란 점에도 주목한다. 윤 후보 측은 윤 전 의원이 정부 여당의 정책에 날을 세우면서도 이념 대결 대신 객관적 논리와 합리적 비판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한 점을 후보가 높이 사고 있다며 윤 후보의 경제 공약뿐만 아니라 여성 청년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챙기는 역할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. 윤 후보는 정치 선언 전에 야당 의원 중 윤 전 의원을 가장 먼저 만나 같이 정치를 하고 싶다고 제안했다. 지난달엔 윤 전 의원의 저서 정치의 배신을 들고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. 경제 공약 발굴엔 강석훈 전 새누리당 의원도 투입된다. 윤 후보는 지난 5일 후보 수락 연설 때 사회가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, 그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한다고 강조하는 등 사회적 자본을 연일 강조하는데 여기엔 강 전 의원의 조언이 큰 영향을 줬다고 한다. 윤 후보 측은 두 사람을 같은 팀에 둘지 서로 다른 팀에 두들 협업하게 할지를 추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. 또 윤 후보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세울 외부 여성 전문가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범죄 심리학 권위자로 꼽히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의 영입이 유력하다. 이 교수는 범죄 분석뿐 아니라 여성 아동 인권 보호 전문가로 다방면에서 활동 중이다. 윤 후보 측은 여성인권, 양성평등은 진보 쪽이 선점하려다 놓친 이슈라며 이 교수는 관련 전문가로 상징성이 크다고 전했다. 또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도 공동선대위원장 후보군에 올라와 있다.